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상영 팀장과 그리고 김세원 연구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세원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장 막판에 좀 많이 밀리고 있긴 한데요. 일단 시장 상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주말에 나온 원유 감산 소식에 불구하고 원유가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1.5%, 1.7%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0.4%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500계약에서 2,000계약으로 더 늘어나면서 지금까지는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낙폭이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원인은 차익 매물이라고 보입니다. 네. 일단 3월 말부터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여파가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차익 욕구가 조금 높은 구간이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번 주에 또 계기가 됐던 점이 이번 주부터 미국의 실적이 발표되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실물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주요 이벤트들 전에 그런 불안 심리가 조금 커지지 않았나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닝 시즌 실물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S&P 500그 실적 시즌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내일 대형 은행주들부터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JPMorgan Chase, 그리고 웰스파고, JB 헌트 이런 기업들이 화요일 날 실적을 발표하고 이번 분기에 그 어닝 시즌에 그 영업이익이 10% 전년 대비 감익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대로 감익을 한 적이 좀 오랜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고 이뿐만 아니라 2분기가 그 실적의 최악일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20%까지 시장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추정하지 못하니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로 좀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조절하고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 기능이 없어지고 한 번에 그냥 실적을 발표하는 셈이니까 쇼크일 경우가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뭔가 전망치를 낼 만한 게 없다. 그리고 시장이 그럼 뭐 얼마 정도 감익을 하니까 얼마 정도는 조금 더 내려갈 것 같다. 이게 지금 예상이 좀안 네.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 팀장님, 요즘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질문을 드리는데, 그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항상 대답을 해주시면서, 나중엔 답변을 또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실물 지표 안 좋아도 돈으로 막는 경우가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그다음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금요일 날에도 보면은 1조 달러 이상으로 지금 연준에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2조, 푼다. 네. 예. 아, 근데 이게 우려가 조금 마음이 예전만큼 가볍지는 않네요. 일단 뭐 글로벌 각국이 이제 유동성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 침체로 가는 부분들은 일단은 막아놨어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게 촉발되고 있는 요인은 뭐냐? 코로나로 인한 19, 예. 경기 침체. 경제를 이제 막아놓은 거잖아요. 네. 이동 중지하고 공장 멈추고 모든 것들이 중지돼 있는 상황.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이 급등했던 요인은 다른 것보다는 물론 이제 정점 기대감도 좀 있고 하지만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이번 분기 별로 안 좋은 거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경기가 회복되면 이게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에 섞인 내용들이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파월 연준의장이나 각 연준위원들도 다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불거졌던 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좀 느리긴 하지만 5월 4일부터 점진적으로 하나 둘씩 오픈을 하겠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같은 경우는 4월 말. 그러니까 격리 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경제가 그때부터 이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급등을 했던 게 지난주까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 후반 정도부터 시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뭐냐면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보통 한 2~3%씩 올랐다가 계속 매물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끝나고 나면 뭐 어느 정도 다시 갔다가 그 다음날 또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또 뭐 연준이라든지 뭐 이런 조치가 나오면서 다시 또 상승을 했다가 매물이 나오고 이러한 경향들이 지난주 후반 정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나오려고 그러면은 누르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 차익 욕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 자, 이건 왜 그러냐. 저점 대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2월 19일 날 미국의 기업이 추정치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이 19배. 이거는 IT 버블 이후의 최고치.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슈가 갑자기 불거지니까 매물이 갑자기 쏟아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처를 할 만한 시간적인 게 없이 급격하게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막 아무도 대처를 못했죠. 그렇죠. 대처를 네.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매물이 초래됐는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그거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슈가 확산이 돼버리면 기업 이익 추정치가 더 빠질 건데 그러면 이게 정확히 맞냐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바닥 이후에 3월 말에 바닥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등을 줘서 저점 대비 30% 이상 올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이번 분기 당장 내일부터 JP모건이나 웰스파고 실적 발표를 하는데 당장 이번 분기만 놓고 본다라면 YOY로 마이너스 10%. 근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 폭은 줄어들겠지만 2분기는 더 많이 빠지겠죠. 마이너스 20%인데 이거는 더 빠지고. 그러니까 실적이 급격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가 지수는 올랐다? 그럼 당연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늘 시장이 이런 걸 반영을 한 건가요? 많은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은 거의 대부분 다 차익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개인들이 다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일부 연기금이 오후 들어서 좀 받아주고는 있었지만 다시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네네. 다시 빠지는 낙폭을 좀 더 확대하는 결국 그렇다라면 좀 봐야 되는 건 뭐냐. 결국은 시장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려면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겪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수가 조정을 봐야 되는 지수가 조정을 보이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하방 요인들에 더 민감해져 버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내일장 전략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오늘장에서 체크를 더 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국제유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 지난주 토요일 날 멕시코 때문에 이게 해산됐다가 오늘 새벽에 합의가 됐어요. 네. 합의가 됐는데 970만 배럴 감산을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따져놓고 보면 그 사우디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1100만 배럴 기준으로 해서 250만 배럴을 네, 감산 네, 네. 나머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감산 2019년도에 계속 유지를 하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970만 배럴이라고 해도 이보다 더 적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950만 배럴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950만 배럴 미만일 겁니다. 아, 왜냐면 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모든 게 올 수도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단에 2천만 배럴 이상의 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들 2천만 배럴 이상의 수요가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겨우 970만 배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 상태로라면 공급과잉 해소가 안 되는 거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버리면 5월달 정도 가면 그 이게 원유 저장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아예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유조선 띄워놓고
유조선 빌려가지고 뛰어나가지고 거기에다가 원유 막 저장해냈던 네. 그런 상황들. 네. 그다음에 일부 바다 위에 막 유조선 엄청 깔아놓고. 네. 그래서 그때 한참 뭐 일부에서 그런 뭐 그 나오면서 야 드디어 이제 조선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라고 하면서 막 폭등을 했었던 네. 그런 사례들 좀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날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한 길어야 5월달 정도 되면 저장이 꽉 차는 그 사례까지 좀 나타나고 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증가를 한 상황이라서 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유가의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국제유가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당 초반에 국제유가가 뭐 한 3% 4% 정도 한때 8%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네. 그 다음부터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현재 국제유가는 뭐 한 3% 2% 3% 4% 정도 네.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때쯤 돼가지고 5 들어서 그 한 5% 정도까지 이제 줄어들었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들. 자 그러면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 국제유가의 흐름, 그다음에 경제지표의 부진, 실적에 대한 우려, 하방 요인들이 많고요. 네. 물론 이제 상승 요인들도 있겠죠. 코로나 정점 이슈, 경제 재개와 관련된 코멘트들. 근데 이제 경제 재개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코로나 정점 이슈는 지난주에 많이 선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